두 후보 중에 누가 더 잘했을까가 가장 큰 관심이죠. 해리스 후보의 판정 승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트럼프는 평정심을 잃고 화를 많이 냈고 해리스 후보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웠습니다. 토론 직후 여론조사에서도 해리스 후보가 우위를 보였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이 내용 전해드리고 이어서 전문가와 미 대선 판세를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TV 토론이 끝난 직후 누가 잘했냐는 CNN 질문에 응답자 63%가 해리스 후보 손을 들었습니다. 토론 전엔 동률이었지만 해리스가 13%포인트 올랐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감정적으로 흥분한 반면 해리스는 여유로웠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습니다. He didn't quite stick to the plan. He wasn't able to show maybe working class voters. 특히 이민자 문제 토론에선 불법 이민자들이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는 발언으로 즉각 사회자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ABC News did reach out to the city manager there. He told us there had been no credible reports of specific claims of pets being harmed, injured, or abused by individuals. 트럼프는 역대 최고의 토론이었다면서도 3대 1로 싸웠다고 자평했습니다. ABC 뉴스 진행자들이 해리스 편에 섰단 공세로 풀이됩니다. You don't want to go with Trump. There's something wrong with you because it doesn't make sense. 앞서 바이든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는 토론 직후 해리스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